내일부터 해외에서 국내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 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건데요. 해외 여행에 대한 족쇄가 풀린 가운데 위드 코로나 속에서도 힘을 내지 못했던 LCC 업체들, 실적과 주가가 드디어 날아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세계 모두가 조금 하늘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는데 네. 국내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만 조금 닫혀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입국 전에 PCR 검사가 내일부터는 좀 허용이 됩니다. 여행업계 같은 경우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어제부터 뭐 여행 관련주들 조금 주가가 시세 분출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항공이라든지 면세, 카지노, 화장품주 등이 이제 조금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더라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 흐름이 좋았습니다. 1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이 나와줬고 기간도 이제 전일까지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와줬었는데 지금 과거에 이제 리오프닝으로 계속 관심을 받던 섹터들이 이제 PCR 검사 폐지로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실적이라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인 거고 뭐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에 너무 어느 정도 뭐 이미 흐르고 있는 물줄기에 어떤 편승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길목에 잡혀서 조금 섹터를 좀 천천히 보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찾을 종목을 중심으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외국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한국을 들어올 수 있지만 양성이 나오게 되면 또 10일 동안 체류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여행 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도 망설여졌던 게 바로 PCR 검사입니다. 근데 그게 해제가 된다면 당연히 뭐 LCC 업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LCC 위드 코로나인데도 실적 좋지 않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실적 다시 만회하려면 네. 정말 뭐 대규모 호황이 필요할 정도로 과거 코로나 이전보다 두 배, 세 배 많은 증평과 여행객 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 이제 상장되어 있는 네 개 항공사들 뭐 진에어라든지 티웨이 항공, 뭐 에어부산 등등이 제주항공까지 해가지고 3년 연속으로 계속 유상증자를 받고 있거든요. 네. 뭐 어느 정도 주주들한테 계속 손을 벌리는 모습이었어요. 최근 3년까지 계속 유상증자로만 1조 7천억 원을 지금 조달을 한 상태고요. LCC사들은 사실 비행기를 경납고에 두기만 하더라도 매월 수백억 원대 리스료 그리고 정비비 등의 계속 고정비용이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항공기 리스비라든지 유류비를 지금 대부분 달러로 지금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높은 상황에서 계속 환차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가 지금 9개 회사입니다. 맞네요. 네, 네. 저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다음으로 2위로 많습니다. 네, 이렇게 국토, 작은데. 그러니까요. 네. 좀 아이러니한 게 국토는 작은데 미국 다음으로 네. LCC 항공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미국의 LCC 항공들의 어떤 실적을 보자면 그 엔데믹이 전환이 되면서 자국선들 그리고 국내선 쪽으로 증편이 되게 되면서 미국 쪽 실적이 항공사들 실적이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도 국내선이 풀리게 되면 국내 LCC 항공사들 실적이 좋아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태생적으로 우리는 국토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운임 거리 자체가 짧아 봐서 국내선으로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본과 중국부터 PCR 검사가 해지가 되고 뭐 저번 달이었습니다. 김포 한해다발 노선들 추가가 되고 뭐 적극적으로 국제선이 빨리 열리지 않는 이상 국내 LCC 항공들 또 뭐 경쟁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9개 항공사가 되기 네.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본 하늘문이 좀 활짝 열리더라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죠? 원래 일본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이 뭐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네. 열리게 되면 오히려 수혜를 볼 곳은 저는 카지노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의 VIP 매출의 어떤 40%가 뭐 파라다이스에서 나오고 있고 네. 롯데관광개발도 제주 여행객이라든지 중국 쪽 여행객들을 조금 받아내게 되면서 또 카지노가 인플레라든지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네. 유류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재고자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국내 LCC 항공사들이 빠르게 실적이 회복된다 보다 카지노주 쪽에서 먼저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항공업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또 소식이 들려왔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호주가 좀 승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5개국만 남겨둔 상황인데 항공주 전반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LCC 네. 항공사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입금이라든지 그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대한항공이 6,50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 6,50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는 대한항공이 인수할 때 아시아나의 6,500%의 부채 비율을 감당하기가 고환율 상황에서 점점 힘들어지겠다라는 상황을 가지고 있고, 호주에서 조금 빠르게 승인이 났지만 앞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승인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LCC 항공들이 계속 그 외화 환산 손실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식으로 실적으로 커버를 할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대규모 흑자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LCC 항공도 어려울 것 같고, LCC 항공 중에서 그나마 조금 지켜보자 하면 뒤에 조금 어느 정도 형을 업고 있는 진에어 정도를 보시면, 대한항공이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40-50%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진에어에게 이제 1조 정도의 어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진에어의 재무구조가 빠르게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뭐 LCC 뭐 주가들을 보시더라도 여타 어떤 LCC 주가들에 비해서 진에어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된 상태, 정배열을 찾아가는 흐름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항공주 중에 진에어 탑픽입니까? 네. 진에어도 탑픽. 기술적으로 보면 진에어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 안정적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국적기를 달고 있는 대한항공에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에어 지분도 확보를 하기로 했고, 아시아나를 인수했을 때 국내에서 영향력 굉장히 커질 거고요. 10월 3일에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신규 취항권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년 3월 이후부터 운항이 중단되었던 중동, 동남아 지역의 주요 노선도 계속 재개 예정이 되어 있고, 계속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강 수위도 저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해운 쪽 노선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하늘길 쪽으로 조금 화물 운송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반사수에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과거 이제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화물 여객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후변화에 의해서 화물 운송들 항공 쪽으로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 국제선의 여객 수요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에 아직 30%밖에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주가의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면 대한항공 쪽에서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와 함께 했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